아까 그 무렵에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 속에 심한 아이들은 생활 속에 좀 슬픔이 있다 말씀드렸죠.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. 매겨야 된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애들이 힘겨워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애 데리고 백반집,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 맛있는 집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싸지 않고 이렇게 하고 밥 먹었어요. 이제 그냥 개콘의 그 밥 먹자 그거 생각나시죠? 그것처럼 그냥 밥이나 먹자. 그리고 얘기 안 해. 별로. 그러면 오히려 밥을 서너 번 먹으면 애가 부담스러워. 선생님이 왜 나만 밥을 사주는 거야?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지가 말을 다 해.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밥 먹자 상담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,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간식을, 건빵을 간식으로 썼어요. 이게 마트에 가면 보리건빵을 종전까지는 세 봉을 묶어서 1,000원에 판매했었어요. 근데 요즘 올랐나봐. 지금 두 봉에 1,000원을 받아. 그래도 아직까지도 애들 말에 의하면 자기네 개 사료보다 더 싸다. 근데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하나는 애들이 사실은 배고파요. 사춘기 애들이라 밥 먹고 와서 배고프거든요. 근데 이게 은근 배가 불러.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. ADHD 아시죠? ADHD 아이들은 씹는 활동이 뇌 활성화에 기여한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칙이 허용하면 애들에게 껌을 씹도록 허락해 주세요. 근데 껌을 주면 애들이 꼭 엉뚱한 데 붙여놔.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건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. 네. 치열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거의 다 없더라. 값이 싸. 이거 꼭 쓰시면.